네, 저는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 있고요. 나이는 30대 중반입니다. 네, 가슴 지방 이식 수술하려고 왔습니다. 네. 몰래 왔어요. 잠깐 눈 떴을 때 예. 만져봤는데 커져요? 어때요, 느낌이? 네, 좀딱 붙는 옷을 입었는데 쌤들이 너무 잘됐다고 그러셔가지고 이렇게 딱 붙는 옷을 입었을 때 위에 골이 없었는데 지금 골도 좀 생기고 자신감이 많이 생겨서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몇 달 만에 뵙는 거죠? 한 세 달? 네. 그 3월 달에 어떤 수술을 하셨어요? 가슴 지방 이식 했어요. 가슴 지방. 수술 하실 때 뭔가 좀 약간 통증이나 뭐 그런 게 좀 있었나요? 일단 당일날에는 마취 풀리고 나서도 그렇게 아프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그날 바로 일을 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다리가 좀 많이 땡기긴 하더라고요. 허벅지에서 지방을 추출을 해서 네. 통증이 어느 정도, 기간이 어느 정도까지 갔어요? 기간은 제일 아픈 거는 한 3일까지? 3, 4일까지가 제일 아프고요. 일주일까지는 앉았다 일어나는 게 조금 힘든 정도? 그리고 약간 내 살 같지 않다라는 느낌은 한 달 정도. 시방 이식했던 가슴 부분은 괜찮으셨어요? 네, 오히려 가슴은 아픈 느낌은 거의 없었고 한 3, 4일 정도까지 운전할 때 어쩌다가 힘주면 그럴 때만 조금 욱신거리는 정도. 그러면 지방 이식하고 네. 당일날 바로 간 거예요? 네. 강의를 하러? 네. 통증이나 그런 건 없으셨어요? 네, 통증 없었고 그냥 다리가 점점 좀 붓는다는 느낌만 좀 들었고 아픈 것도 없고 없었어요, 그날은. 물론 이제 수술 후에 달라진 점은 있겠죠. 그쵸. 어떤 게 좀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? 자신감이 많이 생겼다는 점, 그리고 옷 입었을 때 태가 달라졌다는 점. 네, 그런 점이. 자신감이 제일... 생겼다? 네. 그 이전에는 어땠는데 지금은 어떤 식으로 자신감이 생기신가요? 그 전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속옷으로 채워줘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없이 좀 어떤 옷을 입어도 좀 자신감 있게 입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조금 파인 옷을 입더라도 자신 있게 입고 다녔습니다. 수술 후에 네. 그 주변 반응은 어땠어요? 일단은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첫날부터 이제 변화된 모습을 봤잖아요. 그쵸.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병원 어딘지 많이 물어봤고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지인도 딱 봤는데 뭔가 달라졌다라는 거를 바로 눈치채더라고요. 그러면서 잘했다고 그런 얘기 제일 많이 들었어요. 지방이식을 한 사람이 주변에 거의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좀 저도 걱정은 되기는 했었어요. 인터넷으로 검색해보고 이랬을 때 좀 걱정되는 얘기들도 있고 해가지고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너무 만족하고 주변에 계속 추천하고 다니고 있어요. 복기 같은 건 없었고요? 다리가 좀 3, 4일 정도까지는 좀 부었어요. 그러면 그런 거를 좀 관리하는 어떤 나만의 어떤 비법이 있었나요? 근데 제가 일을 할 때 계속 서 있잖아요.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서 그런지 그래도 붓기가 좀 빨리 빠진 편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3일까지만 조금 다리가 부었고 그 뒤로는 붓기는 거의 없었어요. 바로 쏙 빠졌어요. 수술 만족도를 기대했던 게 100점이라면 네. 지금 몇 점 주실 수 있어요? 지금 90 정도. 나머지 10점은 뭐예요? 나머지 10점은
2차를 하면은 100점이 채워질 것 같아요. 자, 그리고 그때 당시 에피소드가 부모님한테냐? 네. 뭐 하러 간다고? 거짓말하고. 무슨 거짓말이었죠? 피부과 간다고. 피부과 시술 받고 오겠다고. 안 들키셨어요? 아, 들켰죠. 하루 만에 들켰죠. 일단 걸음걸이가 좀 이상하니까 너 도대체 뭐 하고 왔는데 걸음걸이가 그러냐 그러셔서 계속 비밀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안 드렸어요. 그러다가 그냥 너무 궁금해 하시면서 아무 얘기 안 할 테니까 얘기해봐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더니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뭐라고 하시진 않으셨어요. 아버님은 아직까지 모르시고 계시나요? 모르시죠. 지금까지 얘기를 하신 게 전부 수술한 이후에 아주 좋은 점을 계속 하셨어요. 네. 진짜 좋으니까. 네. 근데 그냥 굳이 단점이나 좀 안 좋았던 점을 꼽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앉았다 일어날 때 조금 불편하다는 점? 근데 사실 저처럼 이렇게 움직임이 많은 직업이면은 좀 불편할 수는 있는데 앉아서 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은 그렇게 불편하지 않을 것 같아요. 그거 말고는 다 만족스러워요.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? 지금 또 다른 데 또 하시고 싶으신 데 있으세요? 사실 욕심은 끝도 없는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데가 너무 많아요. 그 중에서 하나를 듣자면? 얼굴 중에서는 코를 제일 하고는 싶은데 근데 또 주변에서 너무 말리니까 오히려 너무 코가 높아져 버리면 좀 강한 인상이 될 것 같다고 하면서 말리더라고요. 자, 그러면 가슴 지방 이식을 하고 싶은 분들한테 네. 조언을 한마디 주실 수 있으세요? 일단은 이식에 대해서 조금 불안함? 그런 거는 떨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사실 수술에 대한 부담감이 되게 컸었어요. 아무래도 수술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. 근데 그런 게 그냥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몸이 달라졌다라는 게 너무 일단은 만족감이 커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특히 살집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원하시는 그 필요 없는 부분의 살을 빼서 가슴에 넣을 수가 있다는 그런 이중적인 장점이 있어서 더욱더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그러면 이거 수술해 주신 원장님께 네.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제 예상보다 더 많이 넣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예상보다 더 많이 들어갔어요? 생각했던 것보다는 네. 딱 적당한 양으로 모양도 너무 예쁘게 잘 만들어 주셔가지고 그리고 뭐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 없이 네. 깔끔하게 잘 수술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. 안녕하세요. 저 이제 지방이식 한 지 3개월 차 됐는데요. 2개월까지가 생착기간이고 이제 생착기간은 다 끝나서 더 이상 빠질 일은 없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이시는 이 상태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초반에 조금씩 붓기 빠지다가 지금은 초반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. 운동할 때도 요즘에 탑 입고 자신감 있게 운동하고 있고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 저도 사실 수술하기 전에 그게 제일 걱정되긴 했었어요. 근데 워낙에 원장님이 실력이 좋으셔서 그런 걱정은 절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저도 부작용 전혀 없이 너무 잘 수술이 됐습니다. 오랫동안 고민하셨던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요. 바로 상담 예약 하러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저는 다음 인터뷰 때 뵙도록 할게요. 안녕.